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연아 의원입니다. 1 플러스 4 의회 구테타 세력들이 4 플러스 1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회가 1 플러스 4 의회 구테타 폭거 세력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추악한 권력욕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은 것입니까?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의장과 1 플러스 4 세력이 국민 혈세를 강탈했습니다. 영화 도둑들 2가 의장 단상 앞에서 상연된 것입니다. 법적 권한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밀실 야합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날치기 처리하더니 선거법과 공수처법 수정안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국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우회 민주주의의 가치가 1 플러스 4 우회 구테타 세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떠벌렸던 사람들이 신독재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56명만 야합으로 채운다면 무엇이든지 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회를 마음대로 휘젓고 있는 4 플러스 1 협의체라는 불법 집단은 제1야당은 배제하면서 창당 준비 중인 대한신당은 포함시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 일부만 동조합니다. 참여하는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무슨 근거로 대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성도 기준도 없는 엉망진창 나눠먹기 집단에 불과합니다. 예산안 도둑질에 취해 폭주하면서 국민이 주신 권한을 자신들의 권리마냥 휘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밀실에 모여 국민 혈세를 나눠먹고 추악한 권력 거래를 하겠습니까? 1 플러스 4 쿠데타의 주동자인 민주당은 우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선봉에 서 있습니다. 민주를 당명에 쓸 자격이 없습니다. 거짓말 정권이 이제 예산 도둑질 정권을 넘어 민주주의 강탈 정권이라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회 민주주의를 휴지통에 버리고 국민 세금과 민주주의를 강탈한 국회 점령 세력인 1 플러스 4 불법 집단은 당장 해체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부디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집권 여당과 소수 정당의 뻔뻔한 야합이 도를 넘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부디 여기서 멈추십시오. 오늘은 웃을지 몰라도 언젠가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와도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